지난 그 토요일 브라질 리우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늦은 밤과 이른 새벽부터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어서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오늘 새벽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기관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전반의 경기 운영을 아낌없이 세심하게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사드 배치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누차 밝힌 바 있듯이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북한은 올해만도 스커드와 무수단, 노동미사일 등을 수십 발 발사했고 지난 3일에도 노동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권적 조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이런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핵포기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서 얽힌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일에는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는 8월 13일부터 기업활력법이 시행이 되는데 과잉 공급 업종에서 활발한 사업 재편이 이루어져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과잉 공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M&A, 사업 분할 등의 사업 재편에 적극 나서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사업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순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지 금융 차원의 부실 정리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신시장 창출 등 미래 지향적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 수석실을 중심으로 산업부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서 업종별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구조 조정은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산업 공급 과잉과 또 이 신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에 따른 신산업이 나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 기존의 것을 계속 자꾸 힘들어지는 사업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미래 희망도 없는데 나중에는 구조조정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기업들 세계적인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걸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기술, 신산업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을 좀 모아서 국민들께 또 그런 기업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만 이게 겪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다 성공을 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와 도전의식을 갖고 다른 기업들,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해갖고 발전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그런 예를 소개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원격 의료 시범사업 현장인 요양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은 물론 격오지 근무 장병과 같이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원격 의료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화장실도 가기 힘들 정도로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들이 원격 의료를 통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가족들도 어르신들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크게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서 우리 원격 의료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도 해외 순방 때마다 원격 의료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협력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국민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 기기와 장비도 함께 발전해서 보건의료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많은 좋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의 원격 의료를 소개하고 하면은 거기서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제 지금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들은 다 실시가 이제 곧 될 거기 때문에 최고의 그 어떤 그 의료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ICT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원격 의료는 그 어떤 데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요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이런 좋은 혜택을 다른 나라들은 먼저 다 실시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그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요양시설에서도 이 자리 이렇게 휠체어 타고 움직이기도 힘든 어르신들을 한번 모시고 이 더운 날씨에 병원을 가려면 가족 몇 사람이 붙어야 되고 그래서 가가지고 또 한참 병원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몸도 불편하신데 그리고 진료 시간은 또 짧고 그리고 다시 또
힘들게 와야 됩니다. 근데 원격 그 진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시간을 다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촉탁 의사와 계속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고 또 그 이 의료 시설 의료 기기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직접 안 가고도 이 저기 정기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아주 편안해했고 가족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물론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진료는 하지만 그렇게 매번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 특히 그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나 또 오지에서 한번 움직이려면은 여러 사람이 막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참 힘들게 시간을 힘들게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시간을 제때 받아야 되는 시간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원격 의료로 인해서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되고 미국 같은 데서는 그 학생들이 갑자기 이제 아플 때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격 진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거기서 그 진료를 받고 그 의무실 같은 데서 좀 쉬다가 다시 수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연락을 받으면 어머니가 허겁지겁 막 학교로 달려와야 되고 또 조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직장 일을 계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응? 학생들이 아프다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돼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국회에 그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 의료로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 유전자 정보나 진료 정보 같은 의료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해서 진료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정밀 의료가 최근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년쯤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도 잘 준비하면 우리가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박미시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밀 의료 연구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아직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선발 주자가 없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ICT와 의료기술의 창조적 마인드를 더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ICT와 건설을 결합한 스마트 시티, 금융의 ICT를 접목한 핀테크, ICT와 농업을 결합한 스마트 농업을 비롯해서 교육과 문화 분야까지 ICT 융복합을 통한 혁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ICT 강국이라고 한다면 그 인프라가 잘 깔려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고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CT 융복합으로 새롭게 열리는 미래 시장에 한 발 앞서 진출할 수 있도록 비서실과 내각은 신산업 규제 혁신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R&D, 인력 양성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